소기름도 좀만 주세요. 소기름이 없어가지고 울대를 받아왔어. 이렇게 떠서 찬물에다가 넣어. 아직 약불에다가 이거 겉에 익을 때까지. 선지할 때 소기름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맛있거든. 소기름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어이구 씨. 선지 김치찌개 할 거라서 묵은지가 필요해. 뒤집어 뒤집어. 겉에가 있게끔. 다시. 그래서 김치가 적어 많아. 선지에 비해 조금 적어. 한쪽 반. 아유 눌러붙어 씨. 아 이거 아까 전에 물 좀 빼줬어 진짜. 물이 너무 많아갖고 2박 3일 걸리겠더라고. 근데 내가 김치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아니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검색을 못하겠네. 여기다가 원래 맹물로 해도 되고 사골 같은 사골 그런 거 넣어서 먹잖아. 찾아보니까 없길래 그냥 비슷한 걸로 준비했어. 양이 많으니까 하나 더. 와 정신이 없냐. 이제 이거 꺼. 이게 이제 2,000원어치. 아, 아직 안 익은 게 있나 봐. 다시, 좀 더 다시 익혀야겠다. 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나 이거 조금씩 했을 때는 맛있게 먹었거든. 이거 선지 김치찌개. 이제 이걸 좀 끓이자. 나 좀 해야겠어. 됐어. 이거를 좀 이제 좀 푹 끓일게. 한 10분 정도? 맛이 이게 멜랑 꼴랑한데 이게? 미원 좀 넣자. 감칠맛이 부족해. 미원. 미원이 들어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선지만 익었으면 먹어도 돼. 아, 좀 덜 익었네. 씨. 내가 뭐 그렇지 뭐. 선질 좀 조사. 이제 끝. 내가 이거 큰 걸로 뜨는 거야 일부러. 비주얼 괜찮죠? 이거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드시겠다니 뭐 내가 다 먹어야지. 씨. 가자! 아 맛있다. 이 김치찌개 김치가 많으니까 당연히 김치찌개 맛이 나는데 좀 더 구수한? 와 맛있다. 아 현재가 부드럽다. 나는 만족해. 아. 이거 어때?
맛있다. 맛있다, 씨.